헤이즈의 비도 오고 그래서 기타 한 대로 예쁘게 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되는 것들이 다 들어있으니까 하나도 놓치지 말고 하나도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꼼꼼하게 다 따라하셔서 내 걸로 만들길 바라겠습니다. 자, 먼저 이 노래 곡 진행 순서 한번 보겠습니다. 인트로 파트 다음에 A 파트, B 파트, C 파트, A, B, C, D, C 파트 순서로 끝나니까 이 노래 원곡 틀어놓고 연습하실 분들은 저 순서대로 연습하시면 되고요. 이 노래를 노래 부르면서 혼자 재밌게 즐기실 분은 밑에 있는 솔로 부분에 인트로 파트 다음 A, B, C, D, C 인트로 파트를 치게 되면 원곡에서는 헤이즈하고 신용재가 두 명 나오지만 한 명 파트를 빼버린 버전입니다. 그러니까 아마 잘 배워서 버스킹 같은 거 하시면 예쁘게 연주할 수 있게 되실 거예요. 자, 그럼 제가 A파트 먼저 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오랜만에 네 생각을 하는 날이야. 일부러 난 너와 내가 담겨있는 노래를 찾아. 오늘은 슬프거나 우울해도 괜찮은 밤이야. 어차피 밤 자, 그럼 첫 번째 A마이너 코드 검지손가락 1번 프렛 2번 줄, 중지손가락 2번 프렛 4번 줄, 약지손가락 2번 프렛 3번 줄입니다. 새끼 안 눌렀어요. 자, 이렇게 잡으시고 5번 3번 튕기고 중간에 4 2 하나 둘 셋 쉬고 하나 둘 셋 쉬고. 자, E마이너 코드 검지 떼고 두 손가락 그대로 5번 4번으로 올라갑니다. 줄 튕기는 순서 6번 3번 같이 튕기고요. 중간에 4번 그리고 2번 하나 둘 셋 쉬고. 자, 이렇게 하면 첫 번째 마디 합치면 자 이런 리듬으로 A 파트 연주할 거예요. 자, F 코드. 자, 검지손가락 1번 프렛 쭉 발휘하시고요. 중지손가락 2번 프렛 3번 줄, 약지손가락 3번 프렛 5번 줄, 새끼손가락 약지 밑에 3번 프렛 4번 줄 눌러주시면 됩니다. F코드 잡았을 때 손가락 이렇게 벌어지면 안 됩니다. 이런 식으로 새끼손가락이 약지 밑에 쏙 들어가 있어야 돼요. 자, F코드 줄 튕기는 순서 6번 3번 중간에 4번 2번 하나 둘 셋. 자, C코드 바꿔서 C코드 1번 프렛 2번 줄 검지, 2번 프렛 4번 줄 중지, 3번 프렛 5번 줄 약지. 이렇게 세 개 눌러주시면 됩니다. 세 개 안 눌러요. 코드 잡았는데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됩니다. 엄지 올리고 예쁘게 나와야 돼요. 나랑 아이 컨택이 돼야 됩니다. 손가락 끝 방향이. 자, 줄 튕기는 순서 5번 3번 중간에 4번 2번 합치면. 자, 세 번째 마디 똑같습니다. 자, 이제 B-7 플랫 5 잡아야 되는데요. 검지손가락으로 2번 프렛 5번 줄, 중지손가락으로 2번 프렛 3번 줄, 약지손가락으로 3번 프렛 4번 줄, 새끼손가락으로 3번 프렛 2번 줄. 자,
자, 이 코드 잡았는데 이런 식으로 자자 나오시면 안 됩니다. 손가락들 다 따닥따닥 붙어 있어야 되는데 손가락이 붙으려면 엄지 올리시면 해결될 거예요. 그리고 6번 줄 소리 안 나야 되니까 엄지를 올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. 그리고 코드 잡았으면 나와 아이 컨택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요.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안 돼요. 자, 줄 띵기는 순서 5번, 3번, 중간에 4번, 2번. 자, E7 코드 검지손가락으로 1번 프렛 3번 줄, 중지손가락으로 2번 프렛 5번 줄 눌러주면 돼요. 이 두 개 아무것도 안 눌렀습니다. 줄 튕기는 순서 6번, 3번, 4번 튕기고 2번 튕기고. 자, 네 번째 마디 합쳐볼게요. 자, 두 번째 줄도 똑같습니다. 자, 그럼 B파트 제가 먼저 연주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. 셋, 넷. 난 또 한동안은 널 잊고 살 테니까 내 가슴 속에만 품고 살아갈 테니까. B파트 마지막 부분에서 스트로크로 바뀌는 게 어려워요. 자, B파트는 각 마디의 코드를 한번 스트로크하고 1, 2, 3이 따라옵니다. 난 또 한동안은 널 잊지 못할 테니까. 둘, 셋, 넷, D마이너 내 가슴. 자, D마이너 코드 검지손가락으로 1번 프렛 1번 줄, 중지손가락으로 2번 프렛 3번 줄, 새끼손가락으로 3번 프렛 2번 줄 눌러줍니다. 약지는 아무것도 안 눌러요. 약지 신경 쓰시면은 불편해질 거예요. 약지 그냥 가만히 두세요. 자, 세 번째 마디 내 가슴 속에만 품고 살. B-7 플랫 5 코드에서 스트로크 주법으로 바뀝니다. 먼저 패턴은 다운, 다운, 업, 업, 다운, 다운, 업, 다운, 업. 스트로크 할 때 이 카운트가 멈추면 안 됩니다.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중간에 멈추는 시간이 있으면 안 되고 항상 이렇게 계속 흔들고 있는, 카운트 되고 있는 안에서 리듬이 만들어져야 돼요. 이렇게 계속 흔드는 안에서 내려갈 때 6줄, 올라올 때 6줄 다시 치는 것을 기본으로 하셔야 됩니다. 자, B-7 플랫 5 잡고요. 다운, 다운. 자, 업에 E7 코드 바꿔줄 거예요. 업, 업, 다운, 다운, 업, 다운, 업. 자, 그럼 세 번째 마디부터 연결해 볼게요. 내 가슴 속에만 품고 살아갈 테니까. 엄청 천천히 보여드리겠습니다. 내 가슴 속에만 품고 살아갈 테니까. 저는 쉽게 하지만 여러분들 많이 하셔야지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C파트 제가 먼저 연주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. 셋, 넷. 비도 오고 그래서 네 생각이 났어. 생각이 나서 그래서 그랬던 거지. 별 의미 없지. 우산 속에 숨어서 네 집을 지나쳐. 그날의 감정 E7까지가 C파트입니다. 자, 그럼 B파트에서 연결해서 첫 번째 마디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. 살아갈 테니까. 첫 번째 마디 스트로크 패턴 다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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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업. 다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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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업. 다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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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업. 다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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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업. 줄도 다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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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업, 다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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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업, 다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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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업, 다운,
그럼 D파트 제가 먼저 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. C파트 끝에서 연결할게요. 느껴보고 봐서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을 너무 빨리 쓴 것 같아. 거기까지인 것 같아. 이 비가 그칠 땐 각자 있던 곳에 까지가 D파트입니다. 자, 첫 번째 마디 D마이너 잡고 스트로크 패턴 다운, 다운, 업, 업, 다운, 다운, 업, 다운, 업. 자, 이 스트로크 리듬은 16비트 스트로크 리듬에 가장 담백하고 깔끔하고 세련된 리듬이니까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. 다운, 다운, 업, 업, 다운, 다운, 업, 다운, 업. 자, 그럼 D마이너 첫 번째 마디. 자, G 코드 3번 프렛 6번 줄 약지로 누르시고 2번 프렛 5번 줄 중지로 누르시고 이 자세가 망가지지 않고 새끼손가락으로 1번 줄 누르실 수 있으면 1번 줄 누르세요. 그런데 새끼손가락이 눌러야 되는데 막 이렇게 엄지 넘어가고 자세 이렇게 나오신다 하면 하지 마시고요. 당분간은 이렇게 두 개만 누르시는 게 좋고요. 아주 나중에, 아주 나중에도 G 코드는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. 자, G 코드. 자, 세 번째 마디 C 메이저 7 코드. C 코드에서 검지 떼시면 돼요. C 코드와 C 메이저 7 코드의 차이점은 C 코드는 3화음이고요. C 메이저 7 코드는 4화음 이 정도 차이입니다. 자, F 메이저 7 코드 잡을게요. C 코드에서 중지 하나 내리고 약지 하나 내립니다. 자, 마찬가지로 F코드와 F메이저 7코드의 차이점은 F코드를 어려워서 쉽게 잡은 게 아니라 F코드는 3화음 스트레이트한 느낌과 F메이저 7은 4화음 약간 더 모자란 부드러운 느낌이 듭니다. 2, 3, 4 눌러주시면 돼요. 자, 다음 줄 D마이너. 다음 마디 F 마이너 코드는 먼저 F를 잡으시고요. 얼른 F를 잡으시고 그 다음에 중지를 떼세요. 그래야지 나중에 C 잡고 있다, 다른 코드 잡고 있다가 A 마이너 잡을 때 중지가 떨어져서 올 거예요. 저는 누른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떨어져 있습니다. F 코드에서 중지를 뗀 게 F 마이너예요. 중지 뗐으면 그냥 떼고 계세요. 뭐 힘들다고 이렇게 옆으로 도와주라는 이런 팁들이 있는데 이런 거 나중에 아무 쓸모 없습니다. 자, 그리고 E 마이너 코드 중지 손가락으로 2번 프렛 5번 줄, 약지 손가락으로 2번 프렛 4번 줄 눌러주시면 돼요. 자, 네 번째 마디 G9 서스포는요, F 메이저 7 코드를 이렇게 잡으세요. 그리고 엄지 손가락으로 3번 프렛 6번 줄을 이렇게 눌러주세요. 어디서 G 코드가 보이면 G9 서스포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사용을 해보는 게 내 것이 빨리 됩니다. 자, 다운 다운 업에 새끼손가락이 3번 프렛 2번 줄을 눌러서 자, G9 서스포 네 번째 마디를 합치면 G코드를 예쁘게 꾸민 거예요. 지금 세 번째 마디 네 번째 마디 빰빰빰빠밤빠바바밤 이렇게 느낌을 준 겁니다. 자, 이렇게 네 번째 마디 G9 서스포와 G9을 하셨다면 이제 원곡 틀어놓으셨다면 C파트로 넘어가서 비도 다시 하시는 건데 저는 노래를 하면서 이거 기타를 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, 네 번째 마디 살아가야만 해 C파트로 안 가고 해 밑에 보면 E7 코드 보이잖아요. 그거를 쳐주셔야 돼요. 해 그래야지만 내가 숨을 좀 많이 쉬고 C파트로 넘어갈 수 있어요. 보여드릴게요. 다시 살아가야만 해 비도 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C파트를 넘어가는데요. 자, 이제 노래 분위기가 최고조로 올라온 만큼 주법을 조금 더 예쁘게 꾸밀 거예요. 자, 다시 넘어온 C파트에서는 비도 오고 그래서 생각이 나서
마지막으로 자 스트로크 패턴 알려드릴게요.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업. 이번에는 업이 아니라 그 업 다운의 코드가 바뀝니다.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업. 두 번째 마디도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업. 세 번째 마디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업. 네 번째 마디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업. 싱커페이션이라 좀 어려울 수 있어요. 아마 이 정도 스트로크가 자유롭게 되시면은 이거보다 어려운 스트로크는 아마 여러분들이 가요하면서 혹은 버스킹이나 편곡하면서 웬만큼 사용할 일이 없으실 거예요.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노래의 메인 멜로디이자 인트로 혹은 아우트로로 쓸 수 있는 핑거 스타일 하나 알려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